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영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진짜 어이없어요. 어제는 진짜 더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시킨 옷을 이제 뜯을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가을옷 타올 준비했습니다. 진짜 엄청 샀거든요. 미친 것 같아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로우엔드에서 온 거고요. 바지를 하나 사봤습니다. 가을 바지. 이거는 아워뮤트 세미부츠컷 데님 빈티지 진천 기본 S 근데 너무 허리가 좀 너무 작아 보이는데? 약간 요런 색감의 바지입니다. 오, 완전 가을 색깔이잖아. 워싱이 예쁘게 들어있네요. 완전 부츠컷은 아니고 세미부츠컷이래요. 제가 바지를 부츠컷을 두 개 샀어요. 아, 제가 부츠컷을 산 이유, 제가 원래도 스스로 스트레이트 체형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체형은 다리가 가늘고, 그런데 저는 또 종아리가 아주 낭낭하기 때문에 부츠컷이 딱인 것 같아서 부츠컷을 아주 이제 열심히 입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슬로우엔드 바지 핏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신축성이 진짜 레알 없다. 안 줄 수가 없다. 아, 어떡하지? 이런 느낌인데, 밑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부츠컷 느낌인데, 여기가 너무 낑겨요. 살을 빼야 될 것 같아. 이거 입고는 밖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는데요. 아! 잘 가라. 이렇게 입으면은 뱃살이 튀어나와요. 왜냐면 이게 허리가 너무 꽉 낑기기 때문에 뱃살이 튜브가 튀어나온다. 내 뱃살. 그리고 요거는 모디핏 부츠컷이거든요. 근데 저는 반 하이 버전으로 샀고 스몰 샀는데, 이게 신축성이 좋긴 한데 스몰은 저한테 좀 작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건 잠기긴 잠겼다. 이거 부츠컷도 그 핏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이는 요정도. 땅에 닿을랑 말랑. 이거는 그래도 신축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입을만 한데, 슬로우 엔드는 진짜 아예 신축성이 없어요. 요 놈은 니어웨어 페어리 가디건 소라 색깔입니다. 엄청 얇은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이 넥이 조금 시원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저는 목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좀 파진 걸 입어야 되거든요. 약간 쫄티스트. 이것도 착샷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스퀘어인 듯 둥근 라인인 듯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얇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스퀘어 넥은 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MS? 그리고 이거는 세터에서 샀습니다. 세터에서 아우터를 하나 사봤는데요. 이거는 로턴 칼라 트랙 집업 자켓입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배색이 들어간 디테일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옷 딱 하나만 입고도 조금 포인트가 되는 그런 옷을 좋아해요. 왜냐면 막 이것저것 받쳐입고 이런 걸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거 라지 사이즈 샀거든요. 이게 X스몰인가 스몰부터 있었는데, 완전 이제 딱 붙게 입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휘뚤마뚤 꽈잠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이렇게 사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다. 엉덩이 반 정도 넘는 느낌?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팔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디테일이 조금 있어. 근데 생각보다 얇아요. 약간 초가을 느낌. 이 안쪽 감은 약간 저지 같거든요? 운동복 같으면서 약간 꽈잠 같으면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세터 로고도 있고요. 주머니도 있고요. 체육복 같아! 진짜 나 완전 그 고딩이나 중딩 때 체육복 입은 애 같아. 요기요 단추 디테일. 이렇게 입으니까 좀 박시하네. 박시한 느낌이 나네. 안녕. 다음 라룸. 아하, 이거는 가디건입니다.
이런 가디건. 여기 이렇게 카라로 돼 있고 검정 흰색 줄무늬 가디건입니다. 핏은 입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모델 언냐 핏은 예뻤어요. 약간 프레피룩 스트로 입으셨었거든요. 이런 느낌? 예쁘다. 약간 여리여리해 보여. 이 치마를 좀 딴 거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살짝 까슬거려요. 심하진 않지만 살짝 까슬거린다. 핏이 예쁘지 않아요? 다음 또 가디건인데 프롬 뮤즈 러빈 슬림 가디건. 이거는 제가 스트레이트 체형을 위한 추천 옷 영상 올리시는 유튜버분 거 보고 따라 샀거든요. 이게 약간 허리를 이렇게 잘록하게 잡아주고 브이넥도 좀 시원하게 파져있고 되게 얇은 가디건입니다. 엄청 편할 것 같아. 이거 근데 단추가 여기 또 겁나 많은 가디건이었어요. 허리가 잘록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 팔이 완전 벙벙한데? 팔 쪽이 오히려 벙벙스? 잉? 뭔가 여기가 벙벙해가지고 뭔가 그런데? 어깨가 너무 동그래 보인달까? 전 차라리 여기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요상 TV. 다음 이 대왕 지그재그 택배 뜯어 보겠습니다. 뭐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처음 콜레트 꼬임 레이어드 티셔츠 나시 세트. 아하. 요거는 요런 느낌 긴팔이 있고요. 요거 나시 위에다가 요렇게 받쳐서 입는 겁니다. 와. 제가 입으면 어떤 느낌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짠. 약간 모르게 TV. 모르게 TV. 그닥 TV. 이 안에 이너가 조금 더 뭔가 왜 따로 노는 느낌이 날까? 이게 좀 더 내려와야지 될까? 모르겠다. 등멜로 모르겠어요. 다음은 이건 바온 제품이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배색 맨투맨이 왔습니다. 이거는 바틸로 배색 레터링 오버 맨투맨 네이비 색깔이고요. 짠! 이런 겁니다. 이거 대빵 크다. 굉장히 박시하고요. 캘리포니아라고 적혀있고요. 맞니? 여기 소매는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단에 이렇게 쪽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툼한 맨투맨이 아니라 그냥 티셔츠 재질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 밑에 너무 큰데 원피스인데? 허벅지 중간까지 와요. 원피스예요. 너무 커서 이거 입고 다닐 수가 있을까? 이거는 3X 라지? 에이, 예, 에이. 이거 쪼매 볼까 밑에를? 쪼매 갖고 여기다가 걸쳤거든요.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벌룬 핏이야 뭐야? 야. 다음 이런 자켓도 사봤어요. 이거 가넷스라 거고 베리스 레더 자켓 뮤트 베이지. 약간 기장이 크롭도 아니고 엄청 긴 것도 아닌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만큼 오는 이런 느낌. 이게 소재가 엄청 두껍거나 그렇지 않아가지고 되게 편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쁘지 않다. 그 전신으로 입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원피스 같은 거랑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카라가 생각보다 커다랗고요. 장구면 이런 느낌? 그냥 쏘쏘? 쏘쏘 같은데? 그리고 요놈! 오랜만에 가방도 좀 사봤거든요. 제가 가방을 진짜 안 샀는데 가을을 맞아서 가방을 좀 사봤습니다. 촌! 이렇게 생긴 가방이고요. 좀 생각보다 미니미니하다. 이거는 에크릿의 미니 아무르백 초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숄더백, 지퍼 달렸고 내부에 포켓이 한 개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요 정도면은 좀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안 사는데 요즘 브이로그 찍을 때 카메라를 작은 걸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 정도여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퀄리티가 엄청 좋아 보이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가죽의 질감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뭔가 마감이 그렇게 고급진 느낌은 아니다. 다음 신발도 샀거든요. 이거는 락피쉬 웨더웨어의 운동화. 짠! 헐, 짱 예쁜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발레 슈즈 느낌인데 운동화 느낌이면서 플랫 슈즈 느낌이면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다. 지금 일단 신어볼게요. 발볼이 조금 좁아 보이는데? 오, 약간 길이는 좀 맞는데 약간 발볼이 낑긴다. 못 신을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얇은 양말 신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 짠, 귀엽죠? 얇은 양말 신으니까 잘 맞아요. 다음이 대왕. 이것도 신발입니다. 부츠입니다. 이번에 좀 제대로 된 부츠를 사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원래 엄청 싼 부츠를 신었는데 그게 너무 빤딱빤딱 해가지고 저렴이 느낌이 너무 나서 이번에 좀 광이 그렇게 많이 돌지 않고 조금 그래도 고급스인 느낌의 부츠를 사봤어요. 이거는 종아리 부분이 넉넉하다고 해가지고 샀습니다. 제가 종아리 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지퍼나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내 종아리 들어가겠지?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테스트. 오! 다행히 들어가긴 한다. 짠! 이런 느낌이거든요. 종아리가 남지가 않아요. 정말 제 종아리 너무 부자예요, 여러분. 여기 발목 쪽이 날렵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일자 느낌이거든요. 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거 신발. 이 일자로 떨어져가지고 약간 꾸안꾸 느낌스. 그리고 광도 꾸안꾸 느낌스. 야! 아이고,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어, 택배가. 요거는 콘치웨어 제품입니다. 약간 운동복 브랜드인데 제 인스타그램에 자꾸 뜨길래 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라서 약간 긴팔 운동복이 필요해가지고 일단 이거는 원뿔원으로 샀거든요. 이거는 요렇게 약간 커버업처럼 입는 거예요. 엄청나게 파져있고 안에다가 브라탑 같은 거 입고 입는 건데 이렇게 하늘하늘 약간 얇딱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 끝단이 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노란색 요거랑 이 하늘 색깔도 같이 사봤습니다. 요 제품은 요런 느낌. 여기 이렇게 트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뱃살을 살짝 감싸준다. 그리고 약간 비친다 이렇게. 그리고 약간 어깨 라인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느낌입니다. 요거 노란 색깔이고요. 화면보다는 살짝 더 어두운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덜 비친다. 파랑 색깔. 여기 또 요렇게 트임. 이거는 진짜 거의 비침이 없는 것 같아요. 짠. 그리고 콘치웨어에서 하나 더 사봤는데 오! 이건 약간 소재가 탄탄하다. 탄탄 쫀쫀한 그런 소재네요. 슬림핏 프로 티셔츠인데 이렇게 밑에 둥그렇게 돼 있는 거. 저처럼 허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걸 입으면 아주 체형 보완이 잘 된답니다. 엄청 얇지가 않고 살짝 두께감이 있거든요. 폴리 83, 스판 17이래. 그리고 넥 라인도 완전 타이트한 느낌이 아닙니다.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윗도어스. 지금 브라탑을 입고 입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온다. 근데 이게 살짝 길이가 크롭이 아니네요. 약간 길이감이 좀 있어요. 이게 더 몸매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소재가 완전 빤빤해요. 빤빤해. 쫀쫀 빤빤. 넥 라인은 요 정도로 온다.
좀 적당하다. 짠! 이거는 콘치웨어의 부츠컷 레깅스 한번 사봤습니다. 짠! 슉슉슉. 엄청나게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쭉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엄청 편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부츠컷이 제가 레깅스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원래 그 JJ쌤이 만든 부츠컷을 사봤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살짝 너무 Y존 부각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다시 사봤습니다. 나이트 블랙 색상이고 스몰 사이즈 사봤거든요. 이거 원단이 완전 수영복 같은 느낌이에요. 길이는 좀 땅바닥에 닿아요. 엄청 편하긴 엄청 편하다. 그리고 여기 한번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어. 그냥 부츠컷이다. 다음. 짠! 체크 셔츠. 요즘에 뭔가 체크 셔츠가 유행인 것 같아서 사봤어요. 이거는 좀 박시한 느낌 체크 셔츠입니다. 약간 공대생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휘뚤마뚤 걸치기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팔통도 엄청 넓고 이거는 되게 얇아요. 간절기 느낌. 습. 바지가 이상한가? 뭐가 이상한 거지? 뭐가 문제인 거지? 제가 며칠 후에 그 남프랑스를 갔는데 엄청 더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날씨가 가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언박싱한 옷들 좀 가서 입어보려고요. 신난다, 신난다. 그리고 이것도 가방입니다. 히어리 제품이고요. 벌써 귀엽죠? 짠! 이런 가방입니다. 색깔이 약간 오묘해요. 아이보리와 연노랑의 중간 느낌? 살짝 이런 빤딱빤딱 나일론 느낌이고 진짜 왕청 가볍고 근데 생각보다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안감은 또 이렇게 완전 센 노란색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 지퍼 달린 주머니 하나 있고요. 여기 바깥에 여기도 포켓 하나 있습니다. 이게 미니 버전이고 원래가 이거보다 좀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딱 이 미니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가 양쪽으로 달렸다. 오, 지퍼가 부드럽다. 귀요미. 그리고 이거는 가방인데 백팩입니다. 제가 노트북용 튼튼한 가방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사봤어요. 이거는 잔스포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골덴 느낌입니다. 제가 요즘에 백팩으로 메고 다니던 게 이거 썸웨어 버터거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완전 얇은 나일론 소재여가지고 이렇게 축 늘어지는 소재고 이 등판도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넣었을 때 막 지 맘대로 해요. 그래서 그 노트북 넣고 가방을 메면은 뭔가 약간 안정감이 없어요. 그리고 노트북 보호도 거의 안 될 것 같고 노트북 넣는 그 공간도 아예 없거든요. 요거는 디자인이 그냥 깔끔하고 귀엽고 하긴 하지만 노트북 넣고 다니기에는 약간 조금 그랬다. 그래서 요 튼튼이 가방을 사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앞에 주머니 이렇게 있고 얘는 이제 여기 노트북 고정시키는 곳이 있고요. 주머니 하나 더 있다. 여기 앞에 주머니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앞에 주머니는 이 안에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한 이 정도 깊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이드 포켓 두 개. 이렇게 그냥 간단한, 매우 간단한 녀석입니다. 얘는 이제 이 끈에 스펀지도 들어있고 등판도 약간 단단하게 받쳐준 그런 아이라가지고 노트북 넣고 다니기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15인치 랩탑까지 들어간다고 써져있네요. 크다! 노트북을 넣었다. 매우 큼지막하다. 택배 온 게 더 있어서 더 뜯어볼게요. 뭐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진짜로! 짠!
요것도 셔츠인데 이것도 스트레이트 체형 맞춤 셔츠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앞에 목이 시원하게 펴져 있고 이 카라도 딱 붙어서 이렇게 높게 올라오지 않게 되어 있는 셔츠고 허리 라인을 쫀 잡아주는 그런 셔츠입니다. 소재는 약간 실키해가지고 반짝반짝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타이랑 같이 하는 그런 셔츠입니다. 카라가 여기 딱 붙어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파줬고 그리고 허리 라인을 조금 잡아주고 소매는 요렇게 다음 짠! 이거는 플리츠 스커트인데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그 밑에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속바지도 있습니다. 요것도 그 김야무님 채널에서 보고 손민수 했습니다. 야민수 요거 왜 이렇게 떠? M 사이즈 속바지 굉장히 짧긴 하다. 그리고 진짜 찐맛 아디다스 뭘 샀냐면요 짠 요거 핸드볼 스페지알입니다. 이런 가을에 맞는 브라운 색깔로 사봤어요. 이 아웃솔도 약간 노란 색깔 아웃솔이고요. 사이즈를 225 샀다. 아디다스는 뭐 휘뚤마뚤 아니겠습니까? 이거 브라운이어가지고 가을에 진짜 잘 신을 것 같아요. 신어보자. 225. 오! 매우 잘 맞고 그냥 이렇게 딱 신었을 때도 완전 편한데? 좋아 좋아 귀여워 귀여워. 생각보다 동그란 느낌이 있어서 귀엽다. 요 이런 갈색 끈도 좋습니다. 갈색 스페지얼 바닥이 그렇게 엄청 딱딱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언박싱이 모두 끝났습니다. 가을맞이 옷을 조금 많이 사봤다. 묵히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뜯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